자, 그 찰스 다윈이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라고 예, 추정을 했었죠. 별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인원이 여기에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여기서 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있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공통선조에서 뭐가 생겼을 테니까 열심히 뒤져보면은 거기에 그 화석이 그 전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적을 했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이 소위 화석을 찾아 나갑니다. 많은 인골들이 발굴이 되고 이름이 분류가 되고 명명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옛날 그 이 현재 살아있는 생명체를 분류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화석들을 분류를 하고 이름을 내주고 시스템을 그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질학적인 배경, 연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정말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 그다음에 보노보, 침판지 이렇게 있는데 연구의 고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책을 보니까 이 그 침판지하고 보노보하고 그 사람하고 세 그룹을 두고 이 세 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동물학자들이 한 몇십 년 동안 그 싸웠다고 그래요. 이게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구별을 했는데 나중에 정리가 된 걸 보면은 약 한 600만 년 전에 어떤 공통 선조가 있다가 여기서 그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침판지 보노보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최근에 된 걸로 돼 있더군요. 이걸 결정하는 핵심적인 그 정보가 아까 본 그 그림이죠. 인류하고 보노보하고 침팬지의 유전자의 트리를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다고 그래요. 이거 얼마 안 됐다는 그런 그걸 봤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 그 개념은 어떤 종의 분지가 아니라 유전자의 분지가 두 개가 합쳐가지고 어떤 종의 다른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합쳐져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사람 안에서도 이런 그 유전자들이 그 트리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네안데르탈인 얘기를 할 텐데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멸종이 됐어요. 네안데르탈인이 가령 보노보가 아니라 여기 B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유전자가 다 없어졌으면은 인류의 유전자에 그게 들어질 말았어야 되죠. 그죠? 이게 인류고 이게 가령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러면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인류에 나오질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인류의 유전자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옛날에 몇십만 년 전에 나뉜 그런 그 인류가 멸종이 된 유전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가 혼혈이 됐다는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자, 그 다시 고인골 쪽으로 들어가서 고고학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 여러 군데에서 뼈들을 찾아내고 이걸 분류를 하게 되고 가장 유명한 게 네안데르탈인이죠. 이게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그 독일의 네안다 계곡이라는 좀 그 이 벨리에 거기에 정말 광산에서 뼈가 그 두개골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두개골이 있으니까 옛날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그 유기를 한 걸로 생각을 해서 그걸 그 조사를 한참 해보는데 전문가가 가서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사람 두개골이 아니라 사람하고 비슷한 어떤 그 이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네안데르탈인으로 하고 속명을 호모
종명을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각처에서 또는 그 시베리아까지도 네안데르탈인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지금 그 현생 인류와 약 한 그 100만 년 뭐 40만 년 전에 나뉜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정리가 되고 사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약 한 3만 년 전에 마지막 그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그다음에 다 멸종하고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델벨크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이 트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큰 이 선생님들이 계신데 내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이것도 계속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는 침판지 보노보의 공동 선조에서 이런 그 이 그 유골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선조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바로 내가 생겼다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같은 이 현생 인류에 속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유골들이 그런 아프리카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이 현생 인류가 나왔다는 것을 결정짓는 그 최종적인 연구는 이 소위 알란 윌슨이라는 그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가 이번은 그 프레드 생거라는 노벨상을 유전자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이 사람이 예, 그 1981년도에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논문을 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모계로 유전되는 걸 발표를 하고 그걸 보고 윌슨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이 지구상의 여러 사람들의 유전자를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의 형을 분류를 해봅니다. 이분이 한 거는 87년도에 논문이 나오는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류를 했어요. 아주 그 염기 서열을 갖다 한 게 아니라 그 RFLP라는 그 좀 아주 옛날 방법인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병원에서 그 사람들의 여자분들이 그 애기를 놓고 나면은 그 태반을 갖다 버리는데 당시에는 태반을 전부 해가지고 거기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을 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핵 DNA보다도 세포 하나에 한 그 200개, 500개, 뭐 1000개씩 이렇게 들고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잘 뽑아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얻을 수가 있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DNA의 형을 그 이 소위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은 restriction enzyme이라고 제한 효소로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르면은 형태가 뭐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돼요. 그 다른 거를 똑같은 걸로 해서 형을 쭉 만들어 봤더니 형이 133개 유형이 나왔어요. 자, 아까 또 다시 나왔죠. 관찰을 쭉 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쭉 해서 여러 가지 형을 다양한 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나요? 분류를 하는 거죠. 같은 그룹으로 묶고 그룹을 묶어가지고 다시 체계를 주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설명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실험 하나에 과거 인류의 2000년 동안의 지혜가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 자, 133개 유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떻게 이게 하나의 유형에서 나와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저 이 생명수하고 똑같아요. 하나에서 나뉘고 나뉘고 해가지고 133개가 되는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아닐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양반이 통계적으로 했더니 이게 차이가 이게 세계 각처 사람 다 합쳐봐야 0.57% 굉장히 적다. 1%도 차이가 안 나요.
너무 차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제일 많아요. 아프리카 이외의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아에 사는 사람하고 유럽에 사는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차이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저게. 지리적으로 보면 엄청 큰 차이죠. 그럼 차이가 멀면은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하고 먼데 있는 사람은 우리 친척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아시아하고 유럽 사이 차이보다도 훨씬 더 세요. 이건 왜냐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오래전에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지구 각처로 이렇게 퍼져나간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의 가상적인 선조에서 이렇게 나뉘었을 거라고 그림을 그렸죠.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윌슨, 칸, 뭐 그 스톰킹들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기에 이 사람이 그 여자죠. 미토콘드리아 DNA는 엄마에서 딸로만 내려가요. 난자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논문을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일반 논문을 본 사람들이 그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그랬어요. 이브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조의 어머니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L0부터 7까지의 어떤 그 형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L3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로 벗어나갔다. L1,2는 워낙에 아프리카에만 주로 있고 0부터 7까지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 M하고 N 그룹의 나머지들은 세계 각처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그 일부분이 L3에 속하는 여성의 후손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온 걸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기원론의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고 그 런던 그 왕립 박물관에 스트링거라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이 두 개고를 비교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온 그 이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그 두 개고리고 하나는 주구점 상층부에 나온 그 역시 인류의 두 개고를 이렇게 역시 이것도 아마 사이언스 페이퍼일 겁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놔놓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쓰는데 이거 봐라 말이야.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르냐?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멀지만은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편의 한 부분에 소위 다지역 기원설이라는 걸 한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의 후손이고 일본 사람은 아미테라스 후손이고 누구는 뭐 누구 후손이고 각 지역에는 할아버지가 반만 년 뭐 10만 년 30만 년 전에 거기서 계속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됐고 저 양놈들은 딴 놈들이고 아프리카는 다르고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위 기본적인 그 다지역 기원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밀포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 사람들 두 개고를 갖다 이렇게 열심히 그 측정을 해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서 시작됐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긴 얘기들은 빼고 요약을 하면은 그 이게 인류는 현생 인류는 약 한 16만 년, 20만 년 전에 그 선조에서 현생 인류가 탄생을 하고 6만 년 전쯤 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 한 1만 5천 년 전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미 대륙으로 넘어가고 각 지역에서 약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는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네안데르탈인이나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고인류들 지금 멸종한 분들하고 혼혈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안데르탈인 얘기를 잠깐 하고 유전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그
뭐 혁명이 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쓰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막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 저 스반테 파우라는 그 막스 플랑크 인류학 연구소에 지금 소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독일에. 그 이분은 알란 윌슨의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하고 캠브리지에 우리 박종화 박사님하고도 같이 교류가 있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스웨덴 분이에요. 이분도 그 양반도 의과대학을 들어갔다가 이집트의 미라에 폭박 빠져가지고 미라의 DNA를 조사하고 싶어가지고 한참 그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윌슨 랩에 가서 연구를 하고 나중에 그 미넨 대학으로 갔다가 미넨 대학에서 그 연구를 해서 업적을 내자 그 라이프치히에 그 이 인류학 연구소를 그 창설을 하면서 소장이 됩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치의 인종 차별로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류학 연구소를 인류 유전학 연구소를 만드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그 특히 뭐 이런 그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라이프치히라는 데는 나치의 그 소위 전범 재판을 한 그 바로 그 장소에 거기다가 연구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이 유전체 연구 말고 언학 연구도 하고 뭐 다른 그 이런 심리학 연구도 하고 많은 걸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인데 이게 소장입니다. 여기에 뼈를 하나 이렇게 보이고 보고 있죠. 그 우스트 이심이라고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그 여기서 나온 뼈를 갖다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기분 좋게 하고 이걸 분석을 해서 그 논문을 냅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이 양반이 연기서열 그 이 뼈가 땅 위에 이렇게 올라 있는 걸 뽑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걸 그 하면은 그 생명체들이 그 눈에는 안 보이는 미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땅에 이렇게 그 몇만 년 동안 이게 4만 년 된 뼈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뭐 썩고 그다음에 균들이 들어가고 그랬겠어요. 그걸 갖다가 다 뽑아내가지고 세균들의 그 소위 오염된 세균들을 걸러내고 그 안에 DNA의 분석 방법을 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 인류 유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파이오니아가 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 유전체를 해독해냅니다. 아까 그 여자 얼굴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가령 뭐 데니소바인이라 그러면은 네안데르탈인은 거기에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데서 나온 그 이 네안데르탈인 뼈들이 그 유럽의 박물관에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이야기해서 전부 만나서 이거 좀 우리 연구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제 가져가서 분석을 해냅니다. 그 이 연구 방법이 지금 계속 그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 이용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의 긴 얘기를 좁혀가지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역시 여기서 나온 건데 그 이 세계 각처 사람들의 그 유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네안데르탈인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데니소바인 유전자의 분포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봤더니 그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죠.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원주민의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하는 게 그 발견이 되었고 아시아인에서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들이 유럽보다도 좀 더 많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 그 스반테 파보 그룹이 여기 보시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세계 각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네안데르탈인과 혼혈이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는 건 확실하고 아프리카에는 없고
유라시아 사람들에 있기 때문에 혼혈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많기 때문에 데니소바인이 여기서 혼혈이 됐을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근데 데니소바인은 그 이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데니소바인은 과거에 거기 있었을 거다. 살은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니소바인이 이 당시에 이 근처에 살았던 소위 그 호모 이렉투스, 곧선 사람 또는 그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직도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서 합쳐가지고 그 혼혈이 일어났고 아마도 그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 아마 혼혈이 두 번을 이상 그 특히 아시아인으로 선조한테 더 많이 한 번 더 혼혈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 네안데르탈인하고 혼혈이 되고 난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현생 인류가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약 한 3만 년 전에 마지막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에 뭐 이게 실제로 죽인 게 아니더라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렇게 그 살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놀라운 거는 아까 이게 막 이 그림이고요. 약 한 6만 년 전에 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 직립원인에서 하이벨킨,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인, 사피엔스, 데니소바인이 해가지고 혼혈이 돼서 지금 퍼져 살고 있고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